조광현 선생의 유럽 공연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선생님의 선동과 날조로 지금 유럽 공연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큰일 나는데 다섯 명도 못 모이는 동네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안 됩니다. 다들 바빠갖고 제가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 재즈 한번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재즈 기타만 따로 모을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유럽 순회 공연을 가시진 않았고요. 아, 되게 그래. 안전하게 국내에서 잘 처리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자가 격리 중이시죠. 자가 격리 중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어쨌든 유럽 공연은 안 가신 걸로.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재즈 기타 시리즈이긴 하지만, 네, 오늘 재즈 엄마 없이 저희 선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쳐보니까요, 네, 재즈 기타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락해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아이바네즈의 그 재즈 기타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런 그 먹먹하고 뭐 묵직한 부드러운 이런 네,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짱짱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범용성이 조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무시무시하게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기타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아이바네즈가 재즈 기타를 생각보다 잘 만든다 라는 거는 이제 아이바네즈 그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지 벤슨이나 네, 맞아요. 리 리트너나 이런 사람들 다 아이바네즈 할로로 네, 제가 이 기타백에다가 이제 했던 그 기타 중에 아, 뒤에 이제 네, 요거 JSM 했단 말이에요. JSM. 이거는 존 스코필드 스코필드 네, 모델이죠. 시그니처 모델이었는데 요게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아이바네즈가 진짜 그 재즈 기타를 잘 만든다라는 걸 이 기타 한번 딱 보면은 아유, 그냥 뭔가 확실하게 네, 재즈 톤은 왜 항상 먹먹했던가 이런 게 불만이었으면 딱 가기 네. 좋은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335랑 뭐 같은 뭐, 동급인데 좀 더 따뜻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바네즈의 그 재즈 기타 감성이 있죠. 자, 아이바네즈의 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 뭐 RG 시리즈를 위주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모르실 텐데 네. 실제로 솔리드 바디에는 RG 뭐 케이오스 지금은 뭐 GRG 뭐 이런 시리즈들도 예, 있잖아요. 예. RG, DS, SA, FR, ARG, 뭐 AR, 뭐 코어, GO 뭐 엄청나게 예. 많은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양의 수준에 따라서 J 커스텀,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스탠더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할로우 바디 시리즈에 가면 아트스타라는 게 있어요. 아트스타가 네. 있고요. 그리고 아트스타 프레스티지 이렇게 가면 가격이 올라가죠. 아트코어가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아트코어 저가 형태. 저가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높은 100만원대 초중반의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가 아, 있습니다. 맞다 맞다. 네, 네 그리고 조지 벤슨, 펜메슨이, 존 스코필드, 에릭 크레스노 시그니처 모델들이 아, 있어서 요 그 할로우 바디에 굉장히 풍부한 라인업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기에 수록했던 거는 AF75TDG라는 모델인데 요게 아트코어란 말이죠. 예, 아이바네즈가 예, 네, 예뻐요. 재즈 기타를 잘 만드는데 위에 라인들이 사실 비싸긴 엄청 비싸요. 예. 그럴 때 이제 아트코어 시리즈로 눈을 돌려서 보시면은 여기선 좀 저렴하고 괜찮은 재즈 기타의 대안들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얘는 거의 뭐 100만원 가까이 하는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하는 기타들은 정말 저렴한 기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AS53 네, 애프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네, AS53 요게 53번 해주나 봐요. 네, 53번 해주는 요 기타가 399,000원. 아, 싸서 네. 날 불렀구나.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런 거죠. 다음 시간에는 AS73인데 요건 559,000원. 그 다음 시간에는 AS73G 모델 614,000원. 네. 그래서 그래봐야 60만원대 네. 정말 저렴한 가격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 개량 새롭게 개량된 신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면서도 기술적으로 가장 안정된 그런 그런 것 기타를 가져가실 수 있는 안아보니까 착 안기는 게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좋네요, 아주. 네, 뉴 아트코어 시리즈 세미 할로우 바디 라인업 아이바네즈 AS53입니다. 이게 39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스펙 살펴볼게요. 107cm, 3.2kg 무게, 그리고 두께는 옆면은 42mm인데 네. 조감으로 봤을 때 아치타 마치백이라 52mm 정도까지 나옵니다. 네.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탑은 샤펠레 바디에도 네, 오랜만이다. 축구판은 샤펠레 사용되어 있습니다. 넥은 AS 아트코어 니아토 세딘 넥이고요. 니아토다. 네, 니아토입니다. 요게 니아토와 나토가 다른 목재라는 건 저희가 말씀 네. 계속 드렸었죠. 아이바네즈 머신헤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네, 너트는 플라스틱 너트에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인딩 처리된 월러 지판이 올라가 월러죠? 있습니다. 네.
지판공격 반지름은 305mm,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8mm에 22 미디엄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인피니티 R 세라믹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토글 스위치, 지브롤타, 퍼포머 브릿지, 퀵 체인지, 3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네요. 퀵 체인지. 네. 빨리 줄을 바꿀 수 있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자. 39만 9천원짜리 사운드입니다. 자, 샌더 트윈 리버브고요. 많이 독한가? 고급스러운 소리라고 네.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렇다고 또, 싼 소리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마찰이고요. 아이바니즈는 할로우 바디 만드는 공장에도 마찰 앰프만 있군요.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적절하게 어울리네요. 팬더의 레드락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타인데 마샬이고 상태였거든요. 6상태. 개인 팔로 녹화 한번 가볼까요? 팔로 녹화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더 락킹할 텐데. 저희가 락킹한 톤으로 뭐 이렇게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이 A 저기 팬더에다 놓고 레드락 말고 시게스에다가 뭐 톤 적당히 뭉근하게 예. 잡아가지고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리벌브를 살짝 넣고 뭉근하게 잡아서 딱. 이런 톤을 훨씬 많이 쓰겠죠. 하고 후끈한 정도의 사운드. 네, 요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락 기타로 쓰려고 해도 아까 뭐 레드락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먹고요. 네. 네, 그럼 반주 묻혀서 한번 네. 모니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계스고요.
다양한 톤으로 모니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우, 마샤라고도 잘 어울리고 시케스랑 네, 약간 그 뭉근하게 해놨을 때 톤이 잘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재즈한 톤 세미할로의 매력에서부터 그리고 꽤나 하드한 톤까지 충분히 뽑아내주는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뭔가 고급스럽거나 디테일한 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싼 소리가 나냐 그런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40만원에 이 정도면은 정말 감사하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적절한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가성비를 가진 기타였습니다. 자, AS53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면은 여기에 좀 고급스러움이 좀 더해진다면 이러면 뭐, 상당히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다. 559,000원 거기가 기대가 됩니다. 한 16만원 정도 올려서 다음 시간에 또 모니터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그럼 AS53 선생님부터 한번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네, 고급 학교 급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급 학교 급식?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뭔가 대단한 파인다이닝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렴한 느낌도 아니고 그럼 고급 급식이 딱 맞겠네요. 고급 급식. 저는 요 라인으로 이제 환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AS53 어서 53 어서 53 AS53 어서 53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조금 좀 날카로움만 없었으면 진짜 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74 어서 73 어서 73 다음 시간에 과연 여기서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될지가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잠시 후에 뜨면 두댕 8.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이바네즈의 사실 다른 저가 형태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유독 더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저가 형태를 또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막 우리가 막 엄청 고속점을 줄 수는 없지만 요런 색 옷이고 색깔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옷 색깔이면 참 예쁘겠네요. 그 자켓? 네, 색깔이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AS53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73으로 16만원 어서 73 네, 오늘 어서 53 거의 한 4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죠. 저가니까 한 10만원 올라가 확 올라가요. 다음 시간에 얼마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 찍으러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